나날이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초목들 사이로 봄맞이 나온 부부를 만났습니다. 올해로 귀촌 9년. 강이 매료돼가지고서는 내려왔어요. 섬진강이 굉장히 평온해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러면서도 그 갖고 있는 강인함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닮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모든 생명을 보듬으며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처럼 부부는 느리더라도 그렇게 살리라 다짐했다지요. 마치 운명처럼 섬진강 가까운 곳에서 찾은 집. 와, 집이 너무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 나가면 안 되고 믿어라. 이건 왔을 완전 시골집이었어요. 와서 한 1년간은 아예 그 놔뒀어요. 우리도 수리도 안 하고 1년을 살고서 어떻게 고칠까를 이제 결정을 한 거죠. 한 겨울에는 그냥 방 안에서 텐트 치고 보일러도 안 돼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첫 해에는. 부부를 닮아 소박하면서 정다운 집인데요. 1940년대에 지어진 시골집을 지인들과 함께 고쳤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안에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집사람 이제 공방, 바늘 칠하는 공방이고 여기도 이런 마당이었는데 이렇게 좀 꾸며봤어요. 살랑이는 바람도 이 집의 일부분이래요. 그중 부부가 좋아하는 곳은 외양간을 허물고 만든 텃밭. 종류별로 샀어요, 종류별로. 뭘까요? 치커리. 좋아하는 채소를 조금씩 심는답니다. 수확할 거 저기 생각에 좀 그런 생각하면서 심죠. 기대가 크죠. 네. 이게 허허벌판 땅에다가 새로운 생명을 딱 심을 때 느끼는. 맛있겠다. 처음엔 모든 게 감동이었죠. 하지만 9년째 살다 보니 자연스레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낭만을 포기할 수는 없죠. 지리산 이 섬진강변은 원래 그 겨울만 제외하고는 모든 그 꽃이 많아요. 그 늘 꽃을 봐서 그런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낭만과 생활의 균형, 부부가 찾은 삶의 법칙입니다. 섬진강에 꽃이 필 때쯤이면 늘 바빠지는 재선 씨. 위에 좀 청소 좀 하게요. 이제 봄맞이 이제 청소. 하늘을 올려다볼 요량으로 지붕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었죠. 하고 나면 좀 많이 개운해져. 귀찮진 않으세요? 아이, 뭐 귀찮다고 생각하면 뭐 시골 사는 게 힘들죠. 걱정은 별로 안 하시네요. 늘 하시는 일이라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원래 잘해요. 처음엔 귀농을 결사반대했던 남편. 알고 보니 시골살이가 치질이더랍니다. 직접 만들어가는 일상이 재밌다네요. 말끔해진 지붕으로 환한 햇살이 쏟아지자 솜씨 발휘에 나선 수남 씨. 여기 내려와서 이 머위라는 걸 처음 봤어요, 실제로.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된장하고 무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지금 딱 먹기 좋은 때라서 그 생으로 한번 샐러드로 해먹어보려고.
도시에선 일 중독자로 살았는데요.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또 일을 붙잡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신세 지는 날도 많아졌죠. 귀촌을 하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와인하고 다른 양념이 좀 들어갔어요. 와인 삼겹살이 돼요. 조리법이 특이하네요. 건강하게 먹는 음식인 거죠. 자연스레 건강식에 눈을 뜨게 됐고 취미로 즐겼던 요리와 바느질을 이웃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한답니다. 자연과 가까이 살다 보니 삶도 여유로워졌죠. 매화주에다 띄워볼까요? 예전 선비처럼? 이번 계절은 어떤 빛깔일까요? 밥상 위에 올 봄이 소복히 담겨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수남시 손끝에서 만들어진 봄 맛은 어떤 맛인가요?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집안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맛있네요. 여기 와서는 이제 진짜 제 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좀 여유 있게 사는 거. 내려올 때 그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는데 내려와서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 부부의 계절은 섬진강처럼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도 강을 닮아가겠지요.